매매 고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또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선일 대표께서 주목하시는 오늘장 조금 특징이 보인다라는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그 주식공장에서 진단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M게임입니다. M게임을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매수를 9,500원, 매도를 12,000원 이렇게 드렸는데 딱 정확히 26% 이상 3거래일 만에 수익을 드리고 어제 상한가까지 수익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분기 이상 꾸준하게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고 있는 그런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IT 대기업에서 원래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독자적인 횡보를 걷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효자 게임이죠. 열혈강호가 중국에서 10분기 연속 계속 실적이 좋고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특정하게 지난주 발표한 게 하나 있었죠. 엊그저께 10월 22일 날 런칭을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모탈이라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모탈이라는 그 게임이 구글 플레이 인기 차트에서 게임 종목에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재미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얼마 전에 깔아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쿠키런 버금가는 뭐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모탈이라고 똑같은 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크래프트 만드는 회사에서도 만들었는데 그 게임보다 더 재미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진단대로 매수 매도 포인트에서 지금 26% 이상 수익을 단기적으로 3일 만에 드리긴 했습니다만 중장기 갖고 가시는 분들은 홀딩을 유의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출시될 게임이 4개 이상이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벌써 한 2배 이상 이렇게 매출이 나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 되면은 더 매출이 더 좋아지겠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열혈강호 효자 게임과 더불어서 이모탈이 정말 게임 재밌다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 특징주로는 효팍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인기 몰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 국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하반기 개봉 기대작인 비상선언 개봉을 앞두고 일정 부분 주가가 한 10%대 장중 상승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감 기준으로 플러스 3%권역까지 전일 종가 대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부각을 받았고 그리고 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슈력으로만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조금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재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대략 한 5,860원 정도 수준에 우리가 1차적으로 다시금 재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5,860원이 이탈이 된다면 4,860원 정도 선에서는 2차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매도 관점 그리고 조금 조정을 받을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만약에 현재 가격권에서도 이 7,050원 정도 권역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만들어낸다면 8,1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